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시간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잠잠해진 것도 잠시 오늘 더 강하고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남서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면서 두 공기의 큰 기온차로 인해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고요. 폭이 좁은 상태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곳곳으로 오전 중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곳곳으로는 2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낮 동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소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까지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경주와 포항 26도로 어제와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낮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숨지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합니다. 산재 이후 노동부가 잇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심지어 근로감독 기간에 또 사고가 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조는 산업안전관리와 감독 과정에 노동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홍모 씨가 정비작업 중 집진기 배관에 빨려들어가 숨졌습니다. 홍 씨의 사고 이후 노동부가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을 하는 동안에도 3명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뤄질 경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노조는 지금껏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정기감독에서도 금속노조 측은 최소 인원이 형식적으로 참여했고 2월 특별감독에는 아예 배제됐으며 약 두 달간 진행되는 안전보건진단에도 겨우 한 명이 나흘 참여한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진단하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포스코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노사정 협의체도 구성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포스코가 금속노조 상급단체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노동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노조는 말합니다. 노동부가 얘기하는 거는 포스코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참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국타이어의 경우 관할 노동청의 재량으로 근로감독에서 노조 상급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 범위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저기 해당 관할 청에서 결정하는 거라 가지고요.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런 거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포스코는 근로감독과 노사정협의체 회의에서 회사 내 노조와 노경협의회 등의 참여를 막은 적이 없으며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같은 노조 상급단체 참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6월 3일로 마감됨에 따라 만 60세에서 74세 고령층에 대한 예약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26일 기준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사전 예약률은 54.9%로 다소 저조하자 포항시는 이장, 통장, 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종교단체, 체육회 등 사회단체의 동참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차 접종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89.5%에 달한다며 자신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74세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예약률이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서를 든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크 벗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손자, 손녀들도 좀 보고 싶고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먼저 맞아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65세부터 74세 사이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대상은 대구의 24만 6천여 명. 그런데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한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국 평균은 62%입니다. 75세 이상과 의료진을 포함해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비율도 56%로 부산 다음으로 낮습니다. 방역당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을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을 하면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5명 이상 모일 수도 있습니다. 60세부터 74세 접종 대상자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신청하면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나눠 발주한 전 포항시 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청 국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과장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 6천만 원 규모의 교량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새 의장 선거에 초선의 장선용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는 28일 후반기 새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초선인 국민의힘 장선용 의원만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 7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새 의장에 선출됩니다. 안동시 의회에선 지난 2월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속했던 특정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도비를 포함해 모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2년간 진통을 겪었던 세계탈 문화예술연맹 이마코는 지금과 같이 민간기구로 남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노동단체의 법률상담소 운영 예산 3,500만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의결하면서 앞으로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과정을 건너뛴 채 안동시가 서둘러 추경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힘 김용동 국회의원이 속했던 한국노총의 안동지역지부.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고. 그것도 아주 특정 단체를 아주 못 박아서 이렇게 다 올렸어요. 의회 토론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동안에. 노동법률상담은 이미 안동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이라 함은 정말로 긴급하고도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보통 추경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말 많던 세계 탈문화 예술연맹 이마코의 민간 위탁 여부도 최종적으로 정리됐습니다. 현행대로 민간기구 유지냐 아니면 출자 출연기관으로 통합하느냐로 2년간 진통을 겪었는데 표결 끝에 민간기구 형태로 남게 됐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영신문화재단에 통합을 할 것이냐, 지금 계속 한 2년 동안 우지좌지한다라면은 이마코를 그대로 방치를 하자는 것뿐이지 않느냐. 안동 시는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 탈춤 육성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단계를 더 높여서 현재 NGO 자문기구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 자문기구로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위반 업체 165곳이 적발됐습니다. 특별점검은 최근 한 달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7,200여 업체를 포함한 12,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 업체가 123곳, 거짓 표시한 업체가 42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품목은 191건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돔류가 32.3%, 그리고 가리비와 명태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1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과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경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곽 조직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농어촌본부가 안동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지사의 고향인 안동에서 전국 단위의 지지 조직이 출범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인 안동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곽 조직인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전국 조직인 농어촌 본부를 안동에서 출범시켰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농어촌 지방소득의 해법은? 운동본부는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속하게 도시는 커지고 또 특히 수도권은 커지고 농촌은 또 지방은 계속해서 몰락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민 기본소득을 한다고 한다면은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하자. 농어촌 기본소득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농업과 어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입니다. 농어촌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출범식을 안동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이 지사의 고향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동 출신이라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안동이라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출범식으로 이 지사가 고향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의 텃밭인 안동에서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예비 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9월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차기 당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다음 달 11일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대로 대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과 울릉 카페리 사업에 H해운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H해운이 해운법에 따라 기존 항로에서 1년 동안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해양수산청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HAU는 올해 1월 포항과 울릉 카페리선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에 참여 신청서를 냈지만 포항해양수산청에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날이 잠잠해진 것도 잠시 오늘 더 강하고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남서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면서 두 공기의 큰 기온차로 인해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고요. 폭이 좁은 상태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곳곳으로 오전 중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곳곳으로는 2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낮 동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까지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경주와 포항 26도로 어제와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낮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